이 게임에서 구성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비교적 단순한 겁니다. 셀프 다이어그노시스, 자기 진단이죠. 학습자의 자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골은 뭐냐니까? 골은 모든 학습자가 각자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공부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공부하고 있는 상태로 봐서 너가 진짜 의사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나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너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패턴으로 봐서 신경전문과 전문의로 될수 있는 확률이 앞으로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각각의 확률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프리젠트 하는 거죠. Probability distribution of achieving make a his or her goal.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요것을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했습니다. input 데이터는 학습 패턴입니다. Studying pattern. 무슨 말이냐니까 이 친구가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지 2시간 공부하는지 아니면은 일주일에 하루만 공부하는지 그리고 평가죠. 테스트 리졸트입니다. 시험 성적이 어떤지 이런 것을 입력 요소라고 다음에 아웃풋은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아웃풋이 되는 거죠. 요것은 이 자체만의 의미보다는 요것이 나중에 학교 게임이죠. 학교를 만드는 학교 게임의 기본 데이터, 기본 모듈로서 역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 모듈 자체가 위에 있는 지식체, 학생증, 도제, 재적 진단 이러한 스터디 그룹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요 셀프 다이어노시스 어떻게 신경망을 구성할 것인지 아유 우리가 만들어진 뉴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만들어내 본 거죠. 그래프 시청 유튜브 학습자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시험을 보고 그 결과로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친구가 1년 이내에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 너가 지금 공부하는 걸 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AI 전문가가 될 확률이 96.5%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것이 셀프 다이어노시스 게임의 주제입니다.